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무릎과 고관절 이제 보강 운동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랑 보강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평영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평영하기 전에 하면 좋은 보강 운동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어깨랑 똑같이 360도 회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각도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관절은 안정성이랑 유연성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가동성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무릎의 유연성이나 그 평형 자세에서 훨씬 더 이점이 많아요. 무릎을 과도하게 유연성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무릎은 부상의 위험이 너무 커져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요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힙 모빌리티라고 하죠. 여기를 많이, 일단 내전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 사실 흔히들 알고 있는 다리 찢기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본인이 벌릴 수 있는 각을 최대한 잡고 이 무릎이랑 발끝이 수직으로 90도로 만들게 한 다음에 이런 자세로 허리가 펴진 상태로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먼저 천천히 지그시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그냥 발만 이렇게 딱 잘 잡고 거기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얘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럼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거니까 얘는 내려서 아르치를 만져서 발을 이렇게 하고 네 지그시 너무 앞으로 갈 필요 없어요. 뒤로 가는 게 중요해요. 둘 멈추고 뒤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후. 자, 마지막은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여기 대보세요. 그리고 뒤로 쭉 밀어보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발을 하나 뻗어서 한 발씩 시켜요. 이렇게. 아, 완전... 맞아. 거기서 한 발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맞아. 유연성이 남자분들은 사실 평형 다리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원래는 더 많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조금 안쪽에서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되죠. 네. 벽에 대고 하면 중심 잡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냥 벽에 대고 좀 멀리 잡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원래 이제 이게 잘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서 팔로 약간 벌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그냥 서서 만드는 거예요. 허리가 펴져 있고. 그렇지. 유연성이 떨어지잖아 남자들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대고 좀 더 편하게 깊이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2-3cm 정도 올려도 앉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네. 고관절 360도 회전된다 그랬잖아요. 벽을 잡고 발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앞에서 봤을 때도 발을 앞뒤로 차주는 동작도 하셔서 고관절 주변을 좀 이완시켜 주실 필요도 있으세요. 네. 무릎 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스치듯이 바닥으로. 오케이. 좋아요. 내외전은 원래 잘 안 되는데 이 범위가 짧은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세요. 골반 잡고 네. 여기서 아, 맞아. 앞뒤로 스치듯이 해도 그냥 킥을 하는 게 좀 뻥 차듯이. 그렇지. 하나 앞뒤로. 그렇지. 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플랭크처럼 버티는 운동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벽을 이용해야 돼요. 월시시라는 운동이고, 뭐 책도 상관없고 어떤 공 같은 걸 무릎 사이에 끼운 다음에 내전근에 힘을 약간 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쓴 상태로 발을 90도를 만들어서 이 상태로 손은 차렷자세 두고 이런 느낌으로 버텨보시면 돼요. 이건 네. 허벅지 앞쪽이랑 안쪽에 힘을 쓰는 운동이고 무릎 주변 근육 안정화 운동이에요. 발이 좀 쉽 좀 더 안으로 모여야 돼. 살짝 됐어. 11자가 되게 무릎이랑 됐어.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러분 운동하고 있다 앉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 중에 평형 발차기 자체를 좀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릎 안쪽 근육이 되게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평형에서 발차기에서 그런 안정근이 없을 때는 이 안쪽 관절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걸 안 쓰고 근육을 쓰는 연습들을 지상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팔은 어깨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반대 팔은 바닥을 짚거나 골반을 잡아도 돼요. 이 발은 90도가 아니라 한 60도 정도 고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누워주시고 요 저기 발목이랑 고관절이나 어깨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요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벌리면 고관절 여기 옆에 벌릴 때 쓰이는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쓰여요. 그래서 반대로 얘를 두고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고관절 기준으로 내회전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이 안쪽에 중둔근도 같이 개입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보면 돼요. 이제 창현님은 운동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저항을 먼저 줄게. 빨리 세우고 여기서 천천히 벌려보세요. 무릎을. 그렇지. 하나.
지금 했던 걸 반대로 무릎을 기준으로 얘를 벌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 뒤로 가지 말고 옆으로. 이런 느낌인데 그냥 사실 정 없어도 그냥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관절을 내회전 시킬 때 쓰이는 근육이고 아까는 얘는 무릎을 벌리니까 외회전 시킬 때 쓰이니까 둘 다 사실 수영할 때 평영할 때 특히 많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책 같은 걸 올려주고 손으로 여기 짚고 저항을 주고 벌리면 네 편하게 좀 더 저항을 좀 쉽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각이 너무 안 나오거나 좀 할 때 여기가 너무 힘 줘서 아프면 이런 패드나 이런 걸 하나 끼워서 네.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더 벌리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 자세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만큼만 나와도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쓰이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햄스트링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이 햄스트링 역할은 원래 브레이크예요. 몸에서 한마디로 안정화에 되게 큰 기여를 하니까 무릎 주변 운동할 때 항상 꼭 넣어줘요. 바닥에 이렇게 대고 무릎 각을 90도 만들고 찬이님이 이렇게 만드신 자세가 힙브릿지예요. 이때 허리 힘보다는 엉덩이랑 햄스트링 쪽으로 힘을 쓰게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업앤다운을 추가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네. 발을 한 발 들고 있고 네. 손 차는 자세를 두고 한 발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서 버틸 거예요. 업앤다운 다섯 개만 할게요. 네, 이런 공이나 뭐 폼롤러나 블럭을 밟고 한 발만 햄스트링에 좀 더 많이 힘을 쓰게 되고 각을 높이거나 이 불안정성을 추가하게 되면 엉덩이를 좀 더 같이 개입해요. 아까 이제 힙브릿지는 바닥에서 할 수 있고 짐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네. 누워서 엉덩이랑 햄스트링 쓰면서 버텨볼게요. 무릎을 완전 다 안 펴도 돼요. 만약에 그때 무릎 통증이 있으면 5, 6, 7, 8 그 자세에서 잘 되면 이 발을 90도로 들어 볼게요. 7, 8, 9, 10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무릎 주변 근육에서 안정, 내정근 안정화 운동이에요. 여기서 짐볼을 껴안고 네. 여기에 힘을 꽉 준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더 들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거는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당연히 힘들 거예요. 정확하게 근육 쓰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런 운동들이 되면 수영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깨 보강 운동인가요? 네. 저 하루 만에 다 하는 건데 할 수 있겠죠? 이제 어깨.